제가 이탈리아하고 중국하고 일본을 영어로 다 읽어서 올리려고 지금 읽었어요. 같이 읽을 거를. 아유, 여러 가지 동영상만 많아가지고. 33,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본 걸 한번 더 읽어보려고. 제가 이번에 읽는 거는 먼저 번에는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는가라고 물어봤었었죠. 이번 질문은 조금 다르게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로 카드는 질문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냐면 카드 리딩은 거기에 대한 답만 보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가 있을까? 이게 지금 이게 제가 그 행성들에 관한 걸 올리면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당분간 조용해요. 그러다가 가을, 늦가을 되기 시작하면 또 들어와요. 변형이 약간 된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때는 이렇게 미친 듯이 퍼지진 않을지도 모르지만 안 좋은 일이 또 있어요. 지구적으로, 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제가 어디 리딩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에 관해서 올렸을 땐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2월 13일인가 14일 되면은 12일인가? 기억이 안 나네. 개기월식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시작이 될 텐데, 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할 때는 저도 그 말이 어느 정도의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저도 상상을 못 하죠. 그냥 에스트롤로지 하고 테로 카드 보여주는 거 하고 제 능, 이 영적인 느낌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건데 봐요. 미국이 지금 증권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지만 증권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트럼프는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정신이 돌기 직전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연금을 다 털어놨어요, 트럼프가.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Trillions of dollars. 몇 경을 쏟아부었어요. 그걸 이렇게 올려놓게 하기 위해서, 가짜로. 그런데 떨어지면은 돈더 쏟아부을 돈도 없는데, 연금은 연금대로 다 말아먹고, 돈은 남은 건 없고, 병만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올라가긴 다시 올라가죠, 증권이라는 거는, 놔두면은. 그렇지만,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가 있고, 아, 또 올라가겠지, 이러는 사람이 지금 당장 내 돈이 막물 새듯이 줄줄줄 새는데, 아유, 그렇게 되질 않죠. 일본 올림픽 개최가 되는가? 이 질문은 제가 정말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 맞지 않으면은 제, 뭐지 그거? Credibility도 그렇고, 신용도 떨어지고, 만약에 틀리면. 근데 왜냐면, 올림픽이 열리지만 망할 때도 나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열린다고 제가 말을 했지만, 보자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국가에 관한 걸 읽지를 않았었어요, 여태까지는. 다 그냥 개인적인 리딩만 하고, 그래서 저도 이 리딩을 하면서 국가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참 신기해요. 얼추 맞았어요, 다.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옛날에 이 왕족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리딩을 테로 카드 리딩, 점성술 이런 거다 점성술사들이 다 이렇게 있었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런 걸다 봐주고 이랬겠죠. 내가 이걸 이렇게 전쟁을 나가야 되냐? 그럼 이제 리딩을 다 그럼 하겠죠? 누군가가. 일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될까? 하게 될까? WHO는 정말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 WHO, 다른 기관이 생겨야 돼요. 완전히 다돈 받고, IOC도 일본에 돈 받고, 올림픽
밀어붙이고 앉아있고, WHO도 중국 격리시키라니까 시키지도 않고, 아, 괜찮다고. 세계적으로 다 퍼뜨린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위험? 우리나라만 피해자 된 것처럼 그렇게. 암만 중국이 저렇게 희생쇼 해봐야 우한 바이러스지, 대구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고도 지금도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죽어도. 누구 닮았어요? 일본. 일본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이. 죄를 져놓고도 뻔뻔하게 나와서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고. 사이비 집단들 보면 일본 또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또 일본하고 죽이 척척 맞아가지고. 제가 이 리딩을 볼 때는 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결과가 안 좋아요. 이게 지금 다른 리딩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열릴 수 있을까 하니까 리딩들이 좋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이후로 나오는 리딩들이 완전 폭삭이에요, 폭삭. 폭삭. 그렇기 때문에 열릴 수도 있어요. 취소 안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취소하는 것만도 못하게끔 참가 안 하는 나라도 많을 거고, 그냥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콩가루 역시. 열릴까 했는데 썬 카드가 딱 나왔어요. 아웃캄 카드는 물론 아니에요. 완전 결과 카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에이스 오브 컵스도 나왔어요. 니어 퓨처, 가까운 미래에도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카드가 그렇다라고 하는 썬 카드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열고 난 뒤에 결과가 완전히 폭망이에요, 폭망. 아니면은 취소 안 되는 줄 알고 신나게 기다리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안 한다. 나가리.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열리기는 열리지만 완전 안 하니 만도 못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은 망했어요. 어찌됐든 one way or the other, Olympics is ruined. 이럴 때는 제가 한 번을 더 읽어요. 답이 열린다는 거야, 만드는 거야 하고 제가 이제 헷갈리거든요. 끝에 가서 안 좋은 게탁 나오는데 다른 카드는 다 좋아요. 다른 카드들도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다른 카드들이 막 열린다고 나오는 카드가 쫙 있다가 끝에 가서 아니다 이러고 나오니까, 이 뭐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예지력에 의존을 해야 돼요. 예지력으로 뭔가 답을 해주는 걸 제가 들어야 되는데, 올림픽이
일본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 열리든 안 열리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마 못 가게 되기 쉬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안 가면 좋은 거예요. 물론 선수들은 안타깝고 이렇지만 가서 방사능 올라오면 더안 좋잖아요. 올림픽이 열릴까? 올림픽이 열릴까? 막 열린다고 좋아가지고 막 붕붕붕 떠 있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열리지만 열린 뒤에 처참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보는 결과가 맞아요. 그래서 열린다 해도 안 열리는 만도 못한,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질병이 도는데, 물론 여름에 하니까 질병이 그때쯤 좀 잦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병들을 이렇게 온 사방팔방에서 난린데, 언제부턴가요? 8월 달인가요? 7월 달인가요? 지금이 몇월 달이야? 어머! 3, 4, 5, 6, 7, 8. 으, 저건 돼도 안 돼도 완전히 망할 게임이야. 일본은 이제 국군이 다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중국도 다 했어요. 양쪽에서 붙어서 완전히 우리 등골을 빼더니 둘이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힘들지만 서서히 서광이 비치기 시작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한 1년 지나면서 조금씩 빛이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국운이 쫙필 거예요. 왜냐, 얘네 둘이 망해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올림픽에 올리냐 그러는데, 에이스 오브 페너클이 나왔죠? 그리고 파이브 오브 컵스가 나왔어요. 실망하는 카드. 이거는 그냥 이제 짐거리를 잔뜩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한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기쁜 소식이 좀 있었나 봐요. 이거는 어떤 소식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 안 좋은 소식. 빚이에요, 이건 빚, 빚. 이? 이번 비딩은 왜 이래? 이거는 포기예요, 포기. 오메. 안 되는 건가 봐요. 올림픽이 못 열리나 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큰 문제를 놓고 함부로 내가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경솔한 거고, 카드 리딩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끝에 가서 안 좋았어요. 그런데 두 번을 다시 한번 하니까 안 좋게 나왔어요. 원치 않은 결과예요. 원치 않아. 바라지 않았던 결과. 그리고 Wheel of Fortune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떠나가는 거야. King of Wands, Lovers. 그래서 이게 경제 폭망이에요. 경제 폭망. 경제적으로 완전히 빚더미. 이것도 빚더미예요. 빚더미. 빚을 엄청 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면 초과에 쌓이는 거예요. 이 올림픽을 이거 한게 일본의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악마의 한 수였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참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내 행복을 조금 웃으면 안 되지만, 남의 불행을 보면서 아유, 저기 비하면 나는 조금 더 낫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막 같이 안타깝죠. 근데 평상시에 안 그래도 나한테 막 못된 짓 하고 나한테 얄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이 막 뭐가 잘못된다? 그러면 암만 착한 사람도, 어휴, 나를 저렇게 괴롭히더니 너는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나의 행복을 조금 바라보면서 조금 안도의 숨을 쉬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솔직한 말로.
그래서 힘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바라보고 시작을 한 건데, 후회와 실패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부담감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일본이 지금.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이 또 들어와요. 안 좋은 소식이. 이 일본을 망치는 소식이 또 들어와요. 어떠한 소식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이게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가 올림픽을 할지 안 할지,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IOC에서. 그래서, 지금 이 일본 아베 수상이 걱정거리가 지금 이게 시안사 때문에 읽을 때 이거 나왔었어요. 걱정거리를 아주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빚이에요, 빚. 돈을 쳐발라가지고선 지금 올림픽을 했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치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성공리 할수 있을까? 이게 열릴까? 열게 될까? 라고 하는데, 영향이 어떤 영향이 들어오냐면, 사방 도처에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사건들만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Eight of Cups. 포기해야 되는. 포기해야만 하는. 엄청나게 많은 돈과 모든 걸다 쏟아부었어요. 제2의 일본 대제국을 세우겠다고 야심차게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막 꿈을 꾸고 막 아베가 이제 그랬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막 괴롭히고 우호대고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이게 서로 간의 사이가 나빠서 싫어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야비하다는 걸 저는 그때 어떻게 나라의 정부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턱 뒤로 이렇게 제껴앉아가지고 왜 앉는 것도 이렇게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왜 몸을 뒤로 쭉 빼고 앉는 거 있잖아요. 거만하게 거들어거들어 하면서 앉아가지고 위안부를 어떻게 응? 매춘하던 여자들인데 그렇게 하여간 기억도 다안 나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방송을 안 들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한국 수출 규제 시작할 때그 사람들이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진짜 그죠? 이거는 한국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도리가 아닌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하늘에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뿌린 씨앗이 너무너무 봐요. 씨앗을,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죠? 근데 썩은 거를 다 뿌려놓고, 좋은 싹이 나오길 바란다?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다못해 조그만 컵에다가도 이렇게 쌀 같은 걸 넣어놓고서는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하고 지나면은 아주 좋은 곰팡이가 싹 피어올라요. 근데 나너 싫어. 욕하고 막 이런 그 거기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썩은 곰팡이가 막 생겨나요. 그거는 내가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를 자꾸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봐요. 이게 Two of Pentacles. 이거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도 돼요, 이게. 건강, 경제 다 돼요. 완전 폭삭이에요, 폭삭. 결과가, 아까도 여기는 그저 괜찮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죠?
근데 이거는 또 중간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베가 꿈을 꾸고 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열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하지만 IOC에서 아마 그런 소식을 전할 거예요. 우리가 두고 보겠다. 시간이 가면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두고 봐야만 한다. 해서 안 열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열리건 안 열리건 일본은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게 돼요. 완전 빚더미, 큰 빚더미. 나라가, 일본은 이제 세계적으로 다안 좋다고 그랬죠. 제가 2020년도부터 2020년, 22년까지는 세계가 다 같이 공동체로 이 명왕성과 토성의 움직임에 따라 웃었다 울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명왕성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근데 2년간은 꼼짝없어요. 우리 다 당해야 돼요. 근데 인디아는 그다지 나쁘게 안 나왔어요. 여기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리딩이. 여기까지는 안 좋은데 미래 긴 안목 쪽으로는 일이 서서히 풀리는 거야. 인디아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디아는 좀먼긴 미래가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안 좋아요. 일본, 중국, 또 누구 읽었죠, 제가? 베트남? 다안 좋게 나왔어요. 다안 좋고, 푸틴 리딩도 제가 해서 올렸는데, 푸틴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은 끝나요, 이제 곧. 그 사람도. 오래 해먹었어요. 굉장히. 서서히 서서히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초석을 마련했죠. 네, 끝나요, 그 사람은. 별로. 우리한테는 그렇게 못되게 한건 없어요, 사실, 푸틴은. 그렇지만, 푸틴의 이제 운명이 다 했다는 거, 그 사람도.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